친척 중에 이제 나랑 비슷한 경우가 있는 거야. 재혼을 한 거지. 전처 큰 딸이 있는 거야. 거의 너랑 용복이 나이 차이. 자매가. 근데 되게 잘 지내. 너무 좋지.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신기하면서 또 우리랑 너무 우리 가족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저렇게 잘 지내면 또 너무 좋겠다. 그치. 서로 의지가 되고. 잘 지낼 것 같아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수빈 씨도 잘할 것 같아. 네, 너무 잘한다. 둘 다, 그치? 네. 네.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. 사실 친해지면은 다 뭐 해결될 일이고 나도 아직 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너도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. 아 이러고 있는 거야 밖에? 승현이 아예 그냥 집에 가 있는 게 어때?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. 두 사람이 저렇게 대하는 게 승현이가 제일 바라는 거니까. 한 시간? 한 시간째! 아 기다려야지. 기다려야 돼.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한참 동안 자리 비우면 누군가 전화해갖고 아니 왜 안 와?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? 그래 맞아 맞아. 어. 은근히 귀엽네 승현이. 아까 여기서 이렇게 런닝하면서 운동하셨던 분 다시 한 바퀴 돌고 좀 되도록 하십시오. 아 그래? 이제 사랑을 찾는구나. 가족 간의 사랑을, 그치? 네. 아. 욕먹게 되고. 아. 어 분위기 좋아 좋아 좋아. 아 연기하지 마. 너무 어색해. 아 장염이라서. 진짜. 무슨 강남 가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? 강남 가서. 아 너무 힘들다. 아 이게. 아, 진짜 연기를 너무 못해. 연기자인데. 이게. 연기자인데 연기 가족들한테 연기를 못하는 가족. 연기 공부 좀 해야 돼. 어, 연기 학원에 끊어줄게. 이번 방학 때 연기 학원에 다니는 게. 그래서 언니가 드라마 쓰면 딱 나오면 돼. 그래, 주연으로. 딱. 제발 좀 써주세요. 드라마. 아니 그 연기를 잘하셔야죠. 써주시오. 연기를 잘하셔야. 안 되겠어. 연기 학원을 보내야겠어. 시트콤 연기 잘해. 무슨 얘기했어 언니랑? 이런 저런 얘기하는 거지. 사는 얘기한 거지. 아빠 얘기했어. 아빠 연기 너무 못한다. 원래 이렇게 셋이 한 명 나가면 그 사람 욕하는 거야.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원래. 공공의 적이 있으면 친해져. 다행이다. 어우 다행이다. 굶었어? 굶었어. 왜 굶었어? 바나나 하나 먹고. 다이어트 해? 배고팠나 보다 손에 잡혔어. 이제 뭐. 들어오자마자 계속 먹고 있어. 이렇게 잘 먹어. 굶긴 줄 알겠어. 오늘 유독 더 맛있는데? 그렇지. 맛있지. 셋이서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지. 넷이지. 넷이지. 오, 감동적이다. 오, 감동적이다. 오늘 하구나. 내 동생인 걸 인정했잖아. 어, 기분 좋다. 그러니까 수빈이도 이 가족 안에 정말 깊이 끼고 싶은 거야. 셋이서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지. 넷이지. 아, 그렇지. 용보이까지. 영복이 또 태어나면 떡볶이 좋아하려나? 글쎄.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은 좋아할 수도 있지.